그렇지. 우와, 가족상이다, 가족상. 우와. 아. 다섯 개, 다섯 개. 우와. 지금 막 산에 들어섰는데 오늘 첫 번째 오향을 봤어요. 예, 오향짜리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좀 어린 것 같아서 내도하기는 안 하고 요 주변을 한번 좀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타는 아빠하고 같이 왔는데 요 주변에서 삼이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다니면서 오늘 산행을 또 심산행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산행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쁘다. 이렇게 노란 망태버섯,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란 망태버섯인데 정말 이쁘게 이렇게 올라있네요. 지금 이제 망태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쌀이버섯도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이제 버섯철이 정말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상황버섯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뭐 간만 살짝 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그래서 물 끓여 먹는 거는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요 유생들을 그냥 놔두면 여기서 또 자랍니다. 상황은 예. 은사시 상황이고요. 딱 고고 하고 여기 좀 몇 개 올라오고 있네요. 예. 요쪽에도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작아서 그냥 두고 저 위쪽에도 조금 있는데 저것도 그냥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상황이 조금씩 보이네요. 여기도 조금 붙어있고 계속 이동하면서 산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우와! 가족쌈이다, 가족쌈! 우와! 다섯 개, 다섯 개! 우와! 그렇지! 야, 여기 4호짜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 3호짜리. 3구짜리 4개, 5개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천천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있다. 여기도 하나 또 있네요. 예. 네, 한번 천천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을 좀 벗어놓고 여기 아마 4구짜리가 모삼인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5형짜리도 있고요. 거기서 하나씩 그거 조심하세요. 힘들어요. 예, 요거 4구짜리 먼저 한번 채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참나무가 있어요. 참나무.
이 바위 아래쪽에 이렇게 섬이 있습니다. 한번 이 4구짜리부터 한번 채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우유가 좀 그때 가야 되겠다. 여기 한번 올라가 봐. 위에 또 있을 수도 있어. 오구대가 진짜 위에 큰 게 있을 수도 있다. 아, 이거 봐봐, 계속 건너뛰어서 이거 딱 한 짜리 라는 거 있잖아. 그죠? 신기하게 딱 박힌다. 한번 내도 한번 보고 사고짜리부터 건강 먼저 하고 오구대로 들어가야지. 한 사이즈 괜찮을 것 같은데? 한때는 얘가 못 잡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아, 삼은 어리네. 아니야, 얘도 가량인 거 아닌데? 몰라, 뭐 일단 채심을 한번 해봐야지. 아, 어리겠다 백상. 삼은 좀 어리네요. 원래 어린 삼들이 약통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우, 토질이 너무 딱딱한데. 약간 좀 부엽토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도 삼이 잘 자라는데 돌이 많이 섞여 있어. 오, 삼이 크다. 얘가 이쪽으로 빠졌네. 일단 한번 채심을. 이 정도는 가독감을 받습니다. 여자친가요? 이거 경이 좀 잠깐 빌려야 되겠는데, 너무 터질이 딱딱해서. 가꾸짜리도 있고. 저거는 뭐야? 가꾸대시? 가꾸짜리야. 성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나이는 그렇게. 근데 얘가 모산이 아닌데요? 많이 먹어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형제산일 수도 있겠어요? 여기 보면 가꾸짜리가 하나가 벌써 파여졌는데, 요거는 묻어놓고, 일단은 저 밑에 밑이가 안 빠졌어. 아직 안 빠졌기 때문에. 네, 저희 구독자님도 좀 잘하셨죠? 저는 저 위로 오구대가 있는 거 같아요. 확인을 해서 올라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거기 차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모산이 없습니다. 형제산 같아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여기, 요것도 가꾸짜리인데. 여기서 한 6-7개 있는 것 같아요. 네. 잠자는 삼도 있네. 어? 잠자는 삼도 있어. 그게 모산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야, 뭐야? 예줄기는 어디 갔어? 얘 뒤에 두 개는 위에 있겠지? 한번 채심을 한번 해보고.
아, 위에 가서 오고택 틀렸는데 자꾸 궁금하게 만들어. 아, 이거는 3분짜리는 일단 채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독됐는데 이게 사구대라고 해서 모산일 수가, 아니 모산일 수도 있고요. 각구대가 모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수에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미가 조금 끝에가 도태가 됐네. 아, 잘라진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잠자는 삼이 있었는데, 잠자는 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삼이, 이건 뭐야? 그건 뭐야? 턱수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 밑에 거는? 지금 이게 잠자는 삼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여기도, 이게 뭐야? 이, 아, 이게 아래 이거구나. 일단 위에 거부터 한번 채심을 해보고요. 아, 요건 너무 어리다, 그게. 좀 어려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요건 한번 놔둬보고, 아래 거부터. 지금, 아, 요게 잠자는 삼입니다, 요게. 잠자고 있죠? 네, 삼이, 이, 여기 뇌도 끝에 보면은, 지금 뇌 여기가 그, 경원 자리가 여기가 그 좀 안 좋아요. 상태가 많이 저 약간 썩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삼대를 올리지 못했어요 아마. 그래서 여기 몇 년 잠자다 보면은 옆에서 아마 뇌조가리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 옥비냐 못 올리겠네요. 딱 봐도 이거는 하나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래. 삼이. 아, 이게. 삼이 좀 거시기 하네요. 요거를 한번 채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뽑았네. 다 형제삼이네, 형제삼. 나이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거는 잘 묻어놓고, 요도 도체가 됐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묻어놓고. 네, 걱정 잘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요걸로 아, 위에 오구대가 있을 것 같은데. 시끄러워. 형제삼이에요. 네, 형제삼이네요. 그리고 요 옆에도, 아, 또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도 하나가 있어요. 아래쪽에 사구대예요. 예, 네, 아래 것도 사구짜리인데,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3위. 야, 얘는 묻어놔야 되겠는데? 지금, 아, 여기 보면은, 잔뿌리가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한창 세력 올리고 있는 중인데. 야, 얘는 흘러내린 거네. 밀렸어. 이제 땅이 밀려서, 지금 여기도 보면 하나가 또 있네요. 가구짜리. 니가 밀렸어. 쪼그라졌잖아, 네.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묻어놔야 될 것 같네요. 요거는 묻어놓고 아래 거 한번 사구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구짜리인데 여기 보면은
입장이 하나가 끊어졌어요. 이거는 낙동이 스트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삼이네, 형제삼. 이런 경우에는 주변 인삼밭이나 아니면 삼 씨앗을 많이 물고 와서 한 자리에 앉아서 떨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미가 잘 빠졌네요. 이렇게 추출을 했고요. 한번 그 바닥도 다 참고 네, 오늘 이렇게 5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네, 주변을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던데, 이게 해면 버섯이야. 해면 버섯이라고. 위에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져 있습니다. 이게 해면버섯이고요. 이제 버섯 철이 시작됐다는 증거겠죠. 해면버섯이 올라오면 많은 버섯들이 또 올라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면버섯이에요. 여기 해면버섯이고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한번 전화로 물어보시던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해면버섯은. 여기 선물자리 하나가 있네요. 상구자리 하나 있네. 산타는 아빠가 바로 옆에 있네요. 옆에 와서 제가 상구자리 하나 봤습니다. 여기 상구자리가 있고요. 한번 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질 좋다. 괜찮네요. 좋습니다. 좋네요. 참 괜찮죠? 괜찮네. 여기 참 좋다니까 지금. 깔끔하네요, 깔끔해. 이상해. 네, 나왔습니다. 상이 나이 좀 있는 삶이네요. 괜찮습니다. 주변을 조금 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제가 산행하다가 갈꽃잡이 하나 봤는데, 요거를 뇌도 한번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고산삼들이 틀리네요. 얘도가 갖고짜리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와. 와, 대박이다, 대박.
우와. 아. 아, 이거는 갖고가 아니요. 이거는 뭐, 이거 뭐, 어떻게. 한번 보자. 아, 이게. 아우. 이게 한 가졌네. 나이 됐습니다. 지금, 갖고짜리인데, 아, 3이, 아, 이렇습니다. 약정도 크고요. 아, 좀 깊이 들어가 있네. 아, 이건 좀 깊이 들어가 있네요, 3이. 아, 색깔 너무나 끝내주네요. 와, 아, 여기도 미가 하나가 있는데. 이쪽으로도 하나가 나왔고요. 여기 괜히 좀 한번 쳐봐야 되겠는데. 너무 땅이 너무 딱딱해서 좀 파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토질도 이렇게 딱딱하네요. 아우, 토질이 엄청 딱딱합니다. 와, 예쁘네요, 예뻐. 와, 천천히 파고 있어. 갖고도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니까. 이거 갖고가 아니라니까. 네, 오늘 하루 동안 또 둘이서 열심히 산행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틀째 고산 산행을 하고 있는데, 아, 오늘 하루 동안에 둘이서 또 만난 삼이 좀 엄청 많네요. 많이 만났네요. 그래서 하산하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요. 또 산타는 아빠, 한 이제 한 19분 정도만 더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1000명이 됩니다, 구독자가. 그래서 1000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 보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둘이서 또 앞으로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영상 또 많이 만들어 올릴 겁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같이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